자, 시장방이도 좋다. 어, 천 원에만 쳐달려고 시장을 가는데 또 이 동네를 저희 엄마가 또 꽉 잡으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싸게 이제 또 깎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. 아, 어머니 그 자주 가세요 딸인가? 네, 자주 댕겨요. 백화점 갔다 시장도 못 보고 그냥 올 때도 있는데. 아. 사람들이 막 위에 싸서 그냥 와. 리수 씨, 오늘 천 원에만 찬 주인공은 누구예요? 어, 정혜선 선생님이라고요. 제 드라마 속에서 엄마, 현실의 엄마, 드라마에서 엄마. 엄마한테 안 하시고 드라마 속에 어머니한테. 우리 엄마는요. 예. 제가 뭐 음식 해주면은 안 드세요. 이게 한 봉지 얼마인데? 네. 5천 원. 5천 원인데 이렇게 많은데 이건 300원에 주면 되잖아요. 하나 드릴씩. 300원만 주어 여기. 아니 원래 이렇게 막 깎으세요? 네, 깍쟁이네요. 깍쟁이라 그래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세 톨 300원에 구입. 이번엔 방앗간을 찾은 모녀. 300원어치. 감사합니다. 잡살 300원어치 구입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네. 두 개만 200원에 주세요. 두 개요? 제가 한 개만 줄까요? 정말요? 아니 이게 왜 이래요? 갑자기 단골집의 위력으로 호두 두 개 100원, 대추와 잣 약간 700원에 구입. 아니야, 우리 양념 주면 100원. 제가 이거 다 양념 엄마한테 100원 준 거예요. 아니 처음 넘기시고요? 네, 오늘은 1,500원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. 100원어치 맞았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어머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? 따님과 같이 있을 때. 우리 나는 밤에 영화 같이 보고. 영화 같이 봐요? 네, 네 영화 극장도 가고. 시장도 가고. 공원에도 놀러 가고 그래요. 우리 공중목욕탕, 뭐 대중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래요. 같이 가요? 네. 저는 때밀고 나는 마사지하고.